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쪽대를 들고 하천에 나왔습니다. 짜잔. 제가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투곤좌 알죠? 저희 투곤좌 친구랑 오늘 쪽대질을 하러 왔습니다. 왜 왔냐? 당연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우리 악어 먹이로 주기 위해서인데요. 먹이 창고에 두둑하게 채워넣기 위함입니다. 이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아, 물고기는 못 잡았는데 이거 새우가 큰 게 잡혔어요. 어? 징검? 오오. 야, 새우 큰 게 잡혔습니다. 줄새우인가? 일반 생이새우보다 훨씬 크거든요? 우선은 잡아둬야지. 자, 여러분들 잡혔는데요. 새우가 왜 이렇게 크죠? 자, 와, 자, 여러분들 잡혔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데? 이거 징검이 새우만 해요, 여러분들. 오, 근데 포란하고 있다. 야, 자 이번에는 오, 각시붕어. 와, 각시붕어 진짜 많이 잡혔어요. 이 친구들도 키우면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죠. 옆에 무늬가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자, 암컷도 잡히고 수컷도 잡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잡히고 있고요. 다슬기는 보너스로 같이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와, 어, 잡혔다. 어, 근데 아까 잡았던 것 같은데? 아, 아까 잡았던 거 똑같네요. 각시붕어입니다. 각시붕어 암컷인데, 어, 각시붕어밖에 안 잡히죠, 왜?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고기를 몰아볼게요. 으아! 야야, 해봐. 안 잡히잖아. 한 마리. 어, 한 마리 잡았어? 야, 이거 뭔? 야, 이건 뭐냐? 이건 피레미인가? 자, 여러분들 피레미 한 마리 잡혔습니다. 야. 자, 우리나라 구피가 진짜 잡혔어요. 우리나라 구피. 야, 몰아서 한 마리 잡았다. 잠깐만.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요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요. 제가 여기 쪽대 대고 있으면은 제가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엄청 큰 친구들도 있어요. 야, 보이죠? 와, 와 진짜 많다. 여기 제가 예전에 토종맥이 잡으려고 설치했던 곳인데 결국 못 잡긴 했는데 여기 되게 많아요. 와.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할까 해서 했는데 자라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순수 토종 자라고요. 와, 진짜예요. 이거는 우와, 보이시죠? 배 하얀 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 투구조한 친구가 여기 형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지금 넣고 찔렀는데 잡혔습니다. 우선은 자, 악어 먹이를 주는 거긴 하지만 좀 큰 것들도 잡았네요 어쨌든. 와, 이거 진짜 이건
와, 자라 맨날 보기만 했는데 진짜 잡혔네. 아, 자 여러분들, 자, 자라를 잡을 줄 몰랐어요. 대박이네요. 어쨌거나 이 친구는 토종인 것 같고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애 첫. 와. 제 생애 첫 자라인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물려고 해요. 오야, 오 되게 싸나워. 바로 가. 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먹이 창고가 든든해지겠네요. 악어를 위해서라면 뭐 이 정도쯤이야. 흔하게 잡히는 민물고기예요. 아 진짜 재밌네요. 또 뭐가 잡혔죠? 야, 장고에비도 잡혔네요. 와, 이게 수초도 진짜 많다. 아, 이거 진짜 찍었어야 되는데, 레전드였는데, 와. 아니야, 여기 토끼 입자가 나온 것 같아. 봤어? 각시붕어 잡았대. 각시붕어. 어, 새우. 야, 많이 잡았다. 야, 저 각시붕어가 진짜 많구나 여기에. 이거는 피라미고 그냥 피뎀이랑 각시붕어가 많구나. 근데 여러분들 각시붕어도 한 번씩 잡아서 기르는 거 이쁠 것 같아요. 되게 발색이 이쁘거든요. 어항에 넣어서 조명 쬐면 짱이겠다. 잡으셨습니까? 아, 다음부터는 작은 수통을 이렇게 옆에 매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여기서 토종매기를 몇 마리 봤거든요. 와, 야, 큰 거 잡으셨네요. 피뎀이라고 합니다. 와, 탈출한다. 탈출, 탈출. 와, 진짜 많다. 야, 이 다슬기도 많다. 와, 다슬기가 씨알이 다르네. 야하. 와, 하나 놓쳤어. 와, 놓친다, 놓친다. 저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40마리, 50마리 사이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긴 몰개라는 친구랑 각시붕어, 피레미 이 세 종류가 잡혔습니다. 자, 다슬기랑 생이새우, 줄새우 이렇게도 잡혔어요. 자, 줄새우랑 생이새우랑 뭐 이런 것들 제가 아는 동생에게 다 주려고 하고 지금 긴몰개 이렇게 큰 애들은 풀어줄 거예요. 이제 긴몰개 다 풀어주자. 야. 아 맞다, 동작이도 잡혔구나. 이 친구도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그다음 또 큰 애들이 어딨지? 아, 큰 애들은 없네요. 어쨌든 오늘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악어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먹이 창고에 먹이를 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열대어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여과력만 좀 더 늘린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뎀이랑 각시붕어가 제일 많습니다. 자, 먹이 창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이다. 보기 좋죠?